네, 지난번에 이어 연차휴가 산정 시의 예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군 훈련 기간, 민방위 훈련 기간, 선거권 등 국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에 연월차 휴가, 생애휴가,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. 그 밖에 쟁의행위 기간,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, 법정 육아 휴직 기간 외에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정 휴가 육아 휴직 기간이나 업무 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 시에 분모가 되는 1년 소정 근로 일수 자체에서 제외됩니다. 즉 이런 기간들은 결근 처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출근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80% 우리가 출근율을 산정할 때그 분모가 되는 1년의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됩니다.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,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일어났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봅니다.